사문을 해석을 하면 얼마인지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그 자료집에 사실 좀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을 보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제 우리 관계소 국장 기문에 나오는 지명들 과연 지금 어디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동안 그 중국에서 이제 살면서 중국을 인터넷에서 보고 또 현재는 그 지방지가 있습니다. 지방지에는 중국이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외국하고 지명을 옮기면서도요 지명 지방지까지 다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만 큰 차만 고쳤죠. 그러다 보니 지방지에는 옛날 장면들이 옛날 기록들이 전혀 또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또 우리가 이런 가르치는 보건 중국 보호지명사전 이게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체가 맥락을 전혀 외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전부터 있던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 지명들이 막 이렇게 나와 있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맥주하고 고구려와 중국 쪽의 가까운 지명들이 전체 우리가 아는 지명이 전혀 아니다. 그래서 중국 주문지역이 있다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이제 슬슬 국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관계토 폐막이 기문 해석이 190년에 걸쳐 했는데요. 오늘 지명 가지고 얘기하는 건 처음인 걸로 생각이 듭니다. 왜 처음이냐? 지금까지 뭐 지명 얘기는 거의 다른 학자들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을 밝히는 자료 근거는 전부 중국 자료입니다. 우리 자료가 아니고 중국 자료로 가지고 과연 관계토 폐막이 무슨 문제가 어디고, 과연 거기에 기록된 데가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북고구장은 허구입니다. 우리 기록 가지고 관계토폐학 기문을 밝히면은 중국 같은 뭔 얘기입니다. 하여튼 비례 기록이니까 못 믿겠다 그러는데 중국의 기록 가지고 이걸 찾으면 중국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단지 가장 큰 점은 강단은 맞습니다. 동북공정의 핵심은 고구려와 아래는 중국의 지방정권이고 지금의 중국 땅에 있었던 역사는 모두 중국의 역사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학자들 전부 씩씩거리기만 하지 대안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강건도 불구경이고 정부는 법도단을 위협해서 중국한테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하자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동북아 역사재단은 1년에 200억씩 넘는 돈을 써가면서 오히려 중국의 공급구조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신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역사는 중국이 뺏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거리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북한 동북공정의 목적은 북한 땅을 접수합니다. 이거는 주제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냥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로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여기 저희가 항상 그 하소대라 고구인데 고구려라고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고구려와 아래는 중국 지방정부가 맞습니다. 그분도 근거를 내리는 게 형토군에 고구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출애할 여자 앞에 말마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고구려라고 읽어야 되고 나라로 할 때는 고구이라고 읽어야 됩니다. 여기 뭐 한 단국이 당근색이도 나오고요. 요 5편에 보면은 나라 이름을 할 때는 고리는 한국 고대 왕조의 이름인데 번호 2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리가 사실은 맞습니다. 이거면 넘어가겠습니다. 한해 한해는 중국의 지명 이름입니다. 713년 대조령에게 자격이 대장군 발해군한 포항 도독군 공안관의 교지를 보냈는데 이거 가지고 달해는 중국의 지방정권이라면 발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 스스로 부른 나라 이름이 있습니다. 이 발해는 어디인지 오늘 관계토 폐막 기문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중국의 발해는 여기에 있던 대야국입니다. 함안도하고 삼성동 사이에 있던
100리, 300리 되는 대야수입니다. 그걸 발현하는 것입니다. 그 단서가 광개토착한 비율에 있습니다. 삼국사 기록은 광개토착한 전부 기록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이 기록들이 전부 호태왕 기록이나 하나도 안 나오는 기록입니다. 무슨 얘기냐? 서로 탔다는 얘기입니다. 왜 어떻게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이 기록들이 대단한 기록이냐? 허태왕 비문하고 비교하면은 허태왕 비문은 엄청난 기록이 담겨 있고 이거는 사소한 게 붙어 있습니다. 이게 불교의 송상 기록이 맞습니다.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 이따가 이 강개토착한 비문의 태수라는 말이 안 나오는데 백제하고 전쟁이 나옵니다. 이 태수를 정확하게 알면 강개토착한 비문의 지명 해설이 저절로 됩니다. 요게 나오죠. 백제와 태수에서 싸워 800명을 사로잡았다. 이거 그냥 부구절절하게 이제 비문에 나오는데 이 태수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사군 전쟁은 한군대가 이긴 전쟁이 아니다. 전부 창피한 전쟁이고 여기에 보면 육군사령관, 해군사령관이 극형에 처해집니다. 전쟁 끝났는데 한사로 보내고 소개이 되고 이 정도로 창피했는데 왜 그렇게 한사군을 지냈느냐. 한사군은 허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학수대에 밝혀내는 협회적입니다. 여하튼 한사군은 중국이 만들어낸 허브의 이론입니다. 한사군 전쟁에 대한 사기의 기록을 보면 수북 양국이 모두 치욕을 당했다. 당수 중에 제일 높은 게 있는 자가 없다. 조선을 평정하여 평정 4분에 가지고 핵선 적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180년 지난 한서에 조선을 멸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낙락형토 인분 증거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낙락 현토, 진권, 인분, 한사군 위치가 어딘가? 뭐 대동강 한산이라서 거기에 풍수산을 많이 얘기했는데 거기 아닙니다. 국사교과서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사기꾼까지 얘기 나오는데 사기꾼 맞습니다. 태수는 우리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증명입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조선의 반도선과 연마와의 관계입니다. 요관이 망명을 하니까 기장이었던 위반이 태수를 건너 망명을 합니다. 건조선과 한사군과의 한사군 전쟁이 주문되고 신당서에 보면 고구려의 남쪽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태수만 정확하게 찍어내면 이 모든 실마리가 다 풀립니다. 그 다음 또 하나 광개토태왕과 백제와의 전쟁입니다. 과연 그런 곳이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지리지로는 유주를 설명하니까 남락군에 있습니다. 남락군에 보면 조선형 태수 대방이 있습니다. 태수는 강개토태왕 비문이 안 나오죠. 이 대왕은 강개토태왕 13년 기록에 나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남락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조선이 나오는데 이거는 단군조선을 나타내는 얘기 아니고 조선헌입니다. 중국놈들은 이걸 가지고 단군조선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선헌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기 송기자 세가의 중공왕의 지자를 조선해보겠다. 이거 조선헌령을 공한 겁니다. 어떻게 조선이라는 나라를 공했는데 이 세간에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공기에 나오고 신지 않죠. 만약에 진짜 조선에 보겠다고. 이건 조선 혁명에 보한 얘기입니다. 그게 천년의 기자 정도로 바뀐 겁니다. 그런 폐수가 어디냐? 군사 지리 기록은 이렇게 쭉 나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파워포인트는 전부 잘 지내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명이 나오는데, 여기 한강도 저어놓은 지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폐수가 있습니다. 희주, 천문산, 화, 신수, 수무 이렇게 나오는데 대청강에도 보면 다 지명이 나옵니다. 폐해상, 화, 묵적, 수무 다 나옵니다. 여기에 폐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찾아야 됩니다. 폐수는. 그런데 요강입니다. 여기 요강. 요강이 폐수입니다. 삼국지 위기 유일하게 보면 연나라 위만이 폐수를 건너 남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경주에는 옛나라 사람이 추수를 건너 망명했다고 삼국지에 되어 있고 수경주에는 옛나라 사람이 폐수 서쪽으로부터 조선까지 갔다. 조선 현무로 간 거죠. 그래서 추수 입구로 폐수입니다. 글자가 비슷하니까 혼동할 수가 있죠. 수경의 폐수는 동묘하는 문장입니다. 수경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는 게 동묘하는 다음에 설문해자에 사실 이제 설문해자에 공입해 이렇게 되어 있고 사기 조선전에도 폐수 상금은 폐수서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서남북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병도 선생의 폐수는 서류하는 장이 동료하는 장이 아니고 수교하는 장입니다.
그냥 반대방향 갖고 있는 역사이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행의 기록학, 아까 보여드린 대천강연도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기다 갖다 수행의 기록을 딱 갖다 집어넣는데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폐수는 북부 한강성 재원의지를 흐르는 강이라고 명의통지에 써 있습니다. 수수는 재원현에 있다. 지금 고대 지명된 사단의 원산은 재원현에 있다. 수수가 나오는 곳이다. 수수 입구로 폐수입니다. 중국 군사 지도에도 수수가 써 있습니다. 100년 전 나온 군사 지도에. 그 다음에, 현 진영에도 재원시에 가면, 재원시에 가면 추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영도 추하예요. 한자도 똑같습니다. 요게 바로 추하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추하. 추수, 추, 추가 아닌 추하로 남아있죠. 요게 재원시 그림입니다. 조선과 고구려의 남쪽 경계 이태수와 한사람의 지명이동은 원래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던 게 제하사라는 나나군주로 다녔고, 식민사학자들은 대동강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 제하사학자들은 나나인데 왜 대동강으로 그 역사를 상의하고 떠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럼 이 폐수의 위치, 이제 대충 보여주죠. 낙낙군 폐수입니다. 자, 평안남도 덕흥리에도 고구려 하나 발견됐습니다. 크기는 백제 문영왕릉의 1.5배입니다. 고구려 이렇게 대신에 무덤이 백제 왕릉의 1.5배. 뭔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겁니다. 덕흥리 고문이 잘못됐으나 백제 문영왕릉이 잘못됐어요. 덕흥리 고문의 묵서명에 보면 이런 글이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 사람이 했다, 여기 했던 증명, 여도우 태수, 유주자사.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영나 18년이라고 딱 찍혀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게 강제통치하기 싫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는 7세 밑에 자손이관성하고 위로 뭐, 이거는 이상되는 요인에 틀림없고, 지기가 후왕에 이르렀다는 제국왕을 거느렸다. 고구려는 제국왕을 거느렸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동을 막는데 일반적의 공격이 들었고, 이런 걸로 봐서는, 고구려의 국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신도영은 산소성 인군입니다. 덕흥리 부분이 저는 역사적 사실. 요동태수 유주자사가 삼국사에 써있는 거고, 중국 관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덕흥리 부분이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요동태수 유주자사는 고구리의 관직입니다. 그 다음에 후왕을 거느린 제국이고, 200년 이상 이장된 무덤이고, 이 신도영을 지금 하계도 박천국이 얘기하고 있는데, 중국 지명대사전의 신도현 그룹은 산소성 인분으로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인분이 어디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13명의 태수가 한을 그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태수의 지명을 여기다 보면은 연군, 강령,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게 한소지리지 유주에 나오는 지명하고 똑같습니다. 연군, 강령, 창렬력으로 약간 나중에 이름이 바뀌는 거고요. 다 거의 대동소예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전에 지명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기가 한성도입니다. 하나가 이렇게 퍼져 있고 여기가 한반도고 여기가 만주고 여기가 북경입니다. 북경에서도 더 가면 산소성이라고 있는데 하나보다 떡거리입니다.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중부대는 바로 여기입니다. 이 한남성은 10%는 파가 북쪽에 있고 90%는 파가 남쪽에 있습니다. 여기가 광개토태왕의 중부대입니다. 과연 그런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서지리기에 보면 요소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요소에 10개들이 있습니다. 요소, 요동, 우평, 삼봉, 낙낙, 현토. 여기에 그 유명한 한사군의 낙낙, 현토가 나오죠. 그 요소문에 보면 영기현이 있는데 고죽성이 있다. 비어 나옵니다. 이게 강개토태왕 기문에 나오는데 글자가 약간 틀리게 나옵니다. 비어는 노륙입니다. 고구리는 고축국이고 수소 대구절에 보면 기자의 땅이고 한사군의 땅이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한서지리제에 보면 고축국은 요소 영지현에 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수양사는 요소에 있다. 수양사는 누구입니까? 백이숙제가 공모주는 곳입니다. 그런데 네. 사기지폐의 수양사는 하동폭판의 화산에 이렇게 있고 황마 꺾이는 곳에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천강연도에도 백이숙제류가 걸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국지대에도 백이숙제류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찍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나민세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거기에 가면 이런 대기숙제 부합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대기숙제의 운명입니다. 이게 맞느냐? 그 증거는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주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 못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대기숙제 부합은 원래 하나 불곡지에 있었는데 이것이 지난번 노령현으로 옮겨졌고 가석상과 함께 왜 그러면 대기숙제 부정이 중요하냐 진시와 만리장관으로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료가 황해도 해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강변사에서는 낙나불의 위치를 찾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낙나불에는 25개전이 있는데 조선현이 있고 폐수가 있고 대방이 있습니다. 이 대방 낙나불을 찾으면 나옵니다. 낙나불을 찾으려면 폐수의 위치 아까 그 위치입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낙나불에 대해서는 가끔 자주 튀어나옵니다. 삼곡군에는 저 유명한 팽록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이거 어디냐? 유주죠. 낙나불 근처입니다. 이거에 대한 지명은 중국에서 이미 지뢰가 다 밝혀놨습니다. 삼곡군 팽록현은 산소성 운전지다. 심천왕의 구리는 산소성 동남부와 하북한항 삼동의 경계에 있다. 이 내용을 반영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산소섬 남부 운송지에 가면 치유군이 아직도 발산되어 있습니다. 한서지리 유주의 발해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중에서 장루연만 눈여겨보시면 됩니다. 장루연이 강력토태한 기문에 나오는 지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 발해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학입니다. 여기입니다. 산소섬 동남부하고 삼동하남부 세 섬이 만나는 곳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결정적인 지명이 장루입니다. 그래서 한서지리기에 나오는 10개국을 지명을 정리를 하면 상하가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여기가 요소군입니다. 여기가 요소군이고 여기가 요동군이고 낙나군이 한남군이 되고 삼곡군이 아까 얘기했던 치우 여기입니다. 영지 있는 곳입니다. 북평군은 이따가 나옵니다. 강력토태왕의 지명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해군은 이쪽입니다. 비면 맨 처음에 얘기 시작합니다. 고구려 건국지인데 북구의 천재의 아들이었고 이거는 생략하겠습니다. 비규국의 콜본섬과 청산위에다 도읍을 세웠고 콜본의 동쪽 언덕에서 풍경을 밟고 승려를 올라가셨습니다. 주몽계 여기가 과연 어디냐 비문에 나오는데 뭐 각가지 설이 많습니다. 뭐 집안이다 이렇게 지금 강단사람이 얘기하고 있고요. 졸본을 찾을 수 있는 사설 구조는 현재까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졸본을 찾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설을 가지고 졸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산두수학입니다. 산두수학이 이게 유명한데 도읍에서 제사를 지내는 중에 돼지가 자라나가지고 뒤쫓아가니까 굉장히 위험한 위나라에서 붙잡았는데 거기로 도읍을 옮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백의 사이는 졸본으로부터 도읍을 올렸다고 돼 있고 유리경제 시키는 무변으로부터 국내성을 옮겼으니 또한 흥성이라고 하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면 졸본하고 국내성은 일단 가까워야 돼요. 돼지가 도망가는 거니까. 돼지가 비행기 타고 날아간 것 같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장서 열전 154 동의전에 보면 쭉쭉쭉쭉 나옵니다. 이거는 자료집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남쪽 끝에는 폐수가 있다. 한나라 안나쁜 땅이 있다. 그러니까 폐수 이고로 낙나품 맞죠? 네. 그 다음에 요거 생략하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말가는 백산에서 시작되는 만산수가 있는데 색이 우리의 원색과가 비슷해 암목수랍니다. 북내성 서쪽으로 불러. 그러면 북내성은 암목수의 동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안시이로 바다로 간다. 평양성은 암목의 동남쪽에 있어야 됩니다. 평양성은 암목의 동남쪽. 그 다음에 안시이로 서남쪽으로 가니까 서남쪽이니까 안시는 그 암록수의 북, 서쪽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서남쪽이니까 북, 아니, 동, 동북쪽에 있어야 됩니다. 동북쪽에. 자, 그 지리 개념을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서지리계 마다수로 설명한 겁니다. 이게 지금 제가 찾은 지명하고 똑같이 일치합니다. 자, 신상서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암록수변에 국내성, 평양성, 안시성, 서남풍이 모두 위치해야 지명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성은 안목의 부재이고 평양성은 대동강변이니까 안시성은 노화강변입니다. 이 잘못된 분이라고 지적하면 뭐라 하냐면 풍문들이 하도 역사적인 걸 해놓고 신장서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믿을 수 없는지. 그래서 이 상하가 이렇게 꺾이는 것, 여기에 분할하고 있습니다. 상조사가 다뤄지는 방향인데, 여기다 갖다가 신장에서 비용을 갖다 집어넣고 대입하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여기 평양성, 동남쪽에 있죠. 안시성, 서남쪽으로 뭐 안시로 불러 우리들이 있죠. 그 다음에 국내성 여기 동쪽에 있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졸본성은 어디고 천지는 어디냐? 이 천지. 네. 백성. 이게 가본 사람 없을 거예요. 상도성의 천지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천지가 세 개가 있습니다. 천산의 천지가 하나 있고 강백천지라는 중국에 있는 백두산의 천지가 있고 요 상도성 천지가 세 번째 천지인데 요게 진짜 천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고대 한단고개 보면 흑수와 백산사이라고 하는데 이게 흑수가 여기 수양향 중국 대륙에 가본 게 있습니다. 흑수가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하고 이 말갈의 백산에서 시작된다는 안목수 여기가 백산입니다. 흑수와 백산 사이. 여기입니다, 여기. 국내성으로 추정되는 평형고성. 시양식으로 완벽하게 되어있죠. 해자까지 있고. 네. 도성주격입니다. 이거 동영상으로 보시면 기가 막힐 겁니다. 여러분들 사진 한 장으로 오늘 가게토대하고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진 한 장씩 넘어가겠습니다. 백두산 천지입니다, 이거. 요거 산소성 분원 천지입니다. 아니, 사이즈도 비슷하고, 외국밖에 좋게 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전지들이 나오는, 그걸 여기다 갖다 지금은 백주산이에요. 아. 옛날부터 내려오는 기록을 그대로 했는데, 왜 지금 백주산을 안 하느냐 했는데, 여기다 갖다 놓으면은, 맞아들어갑니다. 여기에 가면, 분화의, 분화 원부, 분화의 출발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대충방향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은, 부분을, 대청방역을 크게 확대하면 이것입니다. 크게 확대하면 여기가 수양현이고 여기가 천지입니다. 천지 써 있습니다. 이렇게. 몰라서 그렇지. 흑수가 백산사 여기입니다. 여기에 지금 산소성의 성도 태원이 있는데 여기가 평여고요. 여기에 보면 용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용산이 어디입니까? 조주분께서 불안하신 산이 용산입니다. 삼국사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에 가서 이 산을 뒤지면 분명히 고령과 관련된 흔적이 나올 겁니다.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강의 시간에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하고 무번 고성이 있는데 이게 뭐 고령과 관련 있지 않느냐는 추정을 해봅니다. 아직 이거 뭐 쉽지 않은 건 아닙니다. 여하튼 거기 가면은 이러한 성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거꾸로 다시 한번 할게요. 저기 성은 이쪽 요 정도에 있습니다. 요 정도. 그 평역 누전도성은 요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누전성이든가 졸본성이든가 둘 중에 하나로 추정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거는 밝혀지지는 못했습니다. 고구려의 다물, 뭐 모벌한 기록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태원. 태원 여기인데 옛날 고구려에는 태원이 산소성 요소지역의 태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다물이 있었습니다. 태조대왕이 요소시도로 쌓았습니다. 삼국사에게는 자세한 설명을 생각했는데 태백일사에 싹 되어 있습니다. 뭐 갖다 집어넣으면 정확하게 여기에 받아들어갑니다. 그 중에서 요도, 안시, 요택,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걸 언제 갖다 집어넣으면 맞느냐? 수양대하고 강태종이 쳐들어온 기록에다가 딱 갖다 집어넣으면 100% 맞습니다. 나중에 그거 한번 강의할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봤습니다. 고구려 침체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명리나무하고 자원 대척과 침전이 있었지만 침체기를 거치다가 드디어 흑해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민족 최대 정복공주. 자, 비문으로 온 흑해왕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제 시상등만 했는데 다른 거는 얘기 안 합니다. 진영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해석가분들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다른 나라의 해석을 인용한 겁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건요. 산릉에다 옮겨보시고 길을 세웠다 그러는데 이 지방에 있는 관객도 현재 능에 가면요. 지석에 가면 산에 안 서 있습니다. 한번 봐요. 그렇죠. 평지에 있죠. 여기 평지인데 뒤에는 산이 있어요. 근데 여기 상당히 깁니다. 이게.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 안 못 가면 여기 평지에다 있습니다. 여기 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이건 산이 아니고 산릉이 아니고 평지능입니다. 기록하라고 해서 이 능이 그 다음에 관객한테 한 기분이 기가 옮겨진 거죠. 옮겨졌다는 기록 나중에 수묘연 수묘인 연원에 다 나옵니다.
상하굴복지라고 꺾이는 지역에 가면 영락진리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선도에 가면 영락궁이라는 궁이 있습니다. 이 영락궁은 이 여기에 있던 영락궁을 이쪽으로 옮겨놨습니다. 수보리 되니까. 여기 상하 꺾이는데 아까 보셨던 대기수태 연도가 있습니다. 여기가 요소지역이고 여기가 부평지역입니다. 유주에 속해 있는 부평군. 그게 이제 기록으로 나옵니다. 아예 이게 나의 관계토평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거 판단은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있습니다. 중국 고대 지명대사전에 연락경은 부평현지라고 나옵니다. 부평교연을 옮겨. 지금 딱 한번 영재에 동남 10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게 상호도 영재시가 옆에 형이에요. 동남 10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중국 고금지전 대사전에도 연락경이 나옵니다. 설명을 하면 영락천국도 안 하고 상도도 동지다. 한나라 때 부평현이라 했습니다. 한나라 때는 영락진 지역을 부평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서진이지 유주의 부평군이 나온 겁니다. 두기 때 영락천국을 불렀다. 두기가 누구입니까? 장수태왕 때입니다. 그때부터 영락천국을 불렀다는 건 부평으로 불렸던 땅을 거기를 장수태왕 때부터 영락천국을 불렀다. 근데 영락천국이라는 지명도 있고 궁도 있습니다. 그 관계토태하고 분명 관련이 있는데 여담으로 황성현이라고 하는데 이게 황산의 고구려 사초라고 보면 능을 황산의 조성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황성현하고 황산하고 뭔가 관련이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고구원한테 동황성하고 충돌합니다. 그래서 이 황성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를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백과사전에도 영락천이 나옵니다. 북평양 서쪽 땅 쪽에 영락천으로 설치해 영락천에 침범했다. 창녀, 아까 유주사 지명에 나오는 산곡궁으로 하고 영락천으로 섞었다고 저쪽 연역이 나옵니다. 여하튼 그쪽입니다. 그래서 영락진에서 예선명으로 하는 영락궁의 간판입니다.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이 영락이 바로 관계적 태양의 영락입니다. 중국에서는 영락제다 이러는데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딱 두 명밖에 없습니다. 영락이라는 영어 쓰시고, 관계토태왕하고, 영나라 영락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영나라 영락제는 시대수도로 안 맞아요. 그럼 누구예요? 당연히 관계토태왕이죠. 그 다음에, 영락진이 옮기기 전에 영락국사들이 모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별도 비슷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중요한 모형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본전 건물 맨 뒤에 가면, 뭔가 복장이 들어져 있고, 무덤이 보이죠? 저는 이거 관계토태왕의 무덤이라고 추정합니다. 아직 단정은 못했는데 95%이나 낮다고 봅니다. 보세요. 왜 목장을 불렀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산악은 바로 붙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관계토태왕하고 관련이 있다. 지명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 관계토태왕 비문 실행해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비려가 조공을 하지 않으므로 몸소 거느리가 투구를 하였다. 지명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비려, 여기서 나오는 부산, 영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지명이. 양평도를 거쳐 동으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고구려 사초작이라는 서재의 부분, 비리가 파산, 부산을 잡냐고 영수까지 이루고 어쩌면서 되어 있다. 삼국사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 고구려 사초작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비리는 이 비여로 봐야 됩니다. 비여 이쪽 모형인데 이게 요소분에 속한 비여로 봐야 됩니다. 왜 그는 그렇게 하느냐? 요소분에 비여가 나오지 않다고 여기 보니까 이렇게 비. 글자는 틀리지만 발음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원래 고구려의 발음을 가지고 자기들한테 응찰을 했을 때는 이런 친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부산은 산소성 인분시에 가면 화가가 이렇게 커지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에 가면, 민구시 옆에 가면, 기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있지 않겠느냐. 바람도 비슷하고. 근데 이건 추적입니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 강계토태왕이 돌아온 양평도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뭐냐. 일단 영지부터 하겠습니다. 비문의 영지는 이렇게 화가 커지는 곳입니다. 여기에 영수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운성 영지입니다. 상성은 운성 영지인데, 이 지역이 바로 고대 중국과 우리와의 격전지, 시국까지고 진시황 만리장군도 여기 산에다 세우고 당태정도 올라가서 여기 올라가고 왜 올라갔냐? 옛날에는 이 소금이 북부입니다. 북부. 이 소금 뺏기 위해서 중국 애들은
여기가 가장 가까운 소금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먹으려고 침략되는 연평범입니다. 고구려 조선한테 뺏으려고. 그래서 그 수많은 전쟁이 바로 이 소금 때문에, 여기에 있는 소금 때문에 발생입니다. 운성경제는 전쟁터고, 팔록이 거기에 있고, 순임금이 다세니까, 순임금 누구입니까? 강분왕검의 신하죠. 그렇게 한단국에 나와있죠. 순임금이 다세니 땅이고, 지시왕 장성이 있고, 갈사상임금입니다. 중국 산소성 소금의, 중국 전체 소금의 상당 부분을 여기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맞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여기 내몽고 쪽에다 비정을 하셨는데, 감수성은 고구려 소극이가 이게 고구려의 유일한 전쟁인데, 이라셨는데, 이게 아니라 감수성은 고구려의 속하시 있습니다. 고구려의 영토였지, 고구려가 완전 첫 번째 원전단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편안하는 게 아니고, 그 시절에는 인터넷도 없고, 여러 가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신 것만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상고사에 보면, 사출약에 5년 연수까지 있는 때가 2월이고, 대체 진무가 처음으로 와서 폐수에 비해서 8천, 아까 한국사에 나온 게 5년 기록으로 나왔죠. 6월입니다. 6개월 사이에 침잠하다 그러면 감수성의 정보는 연수가 해석이 안 됩니다. 감수성 강객토태학의 연수 실적은 고구원한테 100개에게 뺏긴 요소 진정 기억을 다시 탈환하는 과정입니다. 태왕이 돌아오면서 지난 양평도, 다리집에 나옵니다. 그 양평도를 탄소지리지 유지의 요동물에 보면 양평, 현 18개 중에서 양평형이 나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한자 하나만 들리고 똑같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덕, 묘양, 뭐 안시 이런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 가산이 고대사의 핵심, 임나일보부설. 간단하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서강께서는 10년 전에 바다와 예를 격파했다. 어떻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단지 이 해석을 여기서 바다를 건너온 이 바다를 산악탄으로 안 먹고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과연 이 해가 어디냐? 이게 강력도 태양에서 해결을 해줍니다. 맨 마지막에 그 수려연장에서 해결을 줍니다. 이따가 나중에 맨 마지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렇게 정의보 선생님 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어떻게 주어가 내가 될 수가 있나? 그 다음에는 보이지도 않은 게 여기 뭐 어쩌고저쩌고 내도해를 집어넣었는데 좋다니까요. 내도해를 집어넣어도 이 해 어딘지 나중에 보면 짚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신문의 기사가 나고 그 다음에 그 백제를 칩니다. 여러 가지 소문이 나오는데 지금 다 하나도 못 바뀌었습니다. 아단성이라고 나오는데 아단성은 악사산이죠. 한자가 비슷합니다. 이게 이태조 이름이 단이기 때문에 단을 못 써내가지고 조성하는데 악사성으로 다 바뀐 겁니다. 원래는 아단성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어쩌고저쩌고. 아리수를 건너 갔다. 아리수를 한강으로 막 해석을 하는데 아니에요. 화강 주변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 근거들이 앞으로 많이 나옵니다. 여하튼 이 아리수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 앞뒤 지명을 놓고 보면 이게 분명히 한강성이 맞습니다. 한강성. 영인 오게 가겠다고 한날 태양사식이 행복장면입니다. 아단성과 아리수는 통합한 통합입니다. 오히려 사촌하게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영락원은 을미년 백제의 진무가 쳐들어와서 노예사였다 라는 기록이 있고 6년 경신전상이 몸소 수군을 끌고 대방과 백제를 통하여 이게 바로 기문에 나오는 걸 간단하게 적어놓은 겁니다. 기문에 다시 한번 볼게요.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오죠. 어쩌고저쩌고 많이 나옵니다. 그 기록을 간단하게 정하라. 상이 몸소 수군을 이끌고 대방과 백제를 통과하여. 자, 이 대방 어디냐? 대방은 유주의 낙락권에서 폐수하고 대방이 다 나옵니다. 낙락권에서 한 폐수령. 대방이 하나 중에 한화성으로 아단성과 아리수가 당연히 그 부분에서 찾아냅니다. 아단성이 지금의 아차상이고 아리수가 한방이라는 것이 몇 반도사가 일정한 그런 엉터리입니다. 낙락구 위치를 찾으려면 나오죠. 아까 나오죠. 폐수 위치 정확하게 나왔죠. 그 다음 8년 기록에 보면 잘 보셔야 됩니다. 무슨 평사를 택하여 백신과 토복을 택하겠다. 그 다음에 이 토복에 대해서 부연 설명이 나옵니다. 고구려 서철하게 토연의 이름으로 성실을 받는 건 예비라 해 나라의 이름을 토복으로 하여
이 터보콘 바로 중국 기록에 나오는 터보콘입니다. 이 터보콘하고 입구차가 없는데 뭐 같은 거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기록이 아닙니다. 감수성 천연성인데 형사를 피해냈다. 수차단으로 했다는 얘기죠. 자기네 땅이라는 얘기예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고대 지명사라고 찾으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동진 이후에 터보콘이라고 말았다. 그런데 이 기록을 가만히 여러분들 집에 가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여기 원문이 있는데 이 기록을 보면 단 한 번도 한족의 땅이 별로 없습니다. 청해성하고 감수성 이 기록을 잘 한번 은밀하고 저거 다 원문에 자료들에 인용을 해놨으니까요. 청해성은 여기입니다. 여기가 티베트고 여기가 감수성입니다. 여기가 공항입니다. 감수성 공항 석굴에 이러한 고구려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그려진 이유가 과연 뭡니까? 고구려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한반도에다 고구려 놓고 하면 너무 멀어요. 근데 중간에 짤립니다. 이거 중국 땅인데 건너가는 게 힘들고 고구려를 핵심을 이 황하가 떨어지는 이 산도성에 놓고 보면은 이것이 그려진 이유가 저절로 밝혀집니다. 또 있습니다. 강수성 동화를 볼까요? 완전히 고구려 벽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려진 이유는 뭡니까? 고구려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건지 고구려 화가들이 저기 동방 가서 그렸겠습니까? 초청받아가지고 다행입니다. 이것만 나오느냐? 여러가지만이 나옵니다. 강수성 동화는. 그 다음에 달라이 라마가 한국과 티베트는 형제들이다. 그래서 방한하라는 중점을 못하겠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했어요? 기능이니까. 옛날 평전에 이래요. 바로 이겁니다, 이런 거. 이런 게 바로 기능입니다. 그 기록적 사실이 인증해주는 게 바로 광개토 태왕 이 8년 기능입니다. 편사를, 전쟁하지 않아도 백제하고 싸우고 외화하고 싸우고 이랬는데 편사를 파견하고 백신과 숙신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모르겠고요. 서곡을 살피게 했다. 전쟁 안 했습니다. 그 다음, 지금부터 이제 외부와의 전쟁이 나옵니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영수 선생이 독립운동하다 죽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육시가 돼가지고 안동강에 던져집니다. 다른 독립국사들은 투옥돼가지고 재판받고 이렇게 죽어가는데, 계영수 선생은 이상하게 육시당하고 안동강에 던져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이거하고도 좀 관련이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이 비문증시를 대여서에서 남겨놓는데 대대달 민족사에 나옵니다. 일단 깨진 부분이라고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걸 대여서에서 적어놨는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기록입니다. 빨간 게 깨진 기록입니다. 깨진 기록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드디어 거북으로 항복하고 주준자가 식중팔구나 되었으면 신화를 보는 것에 항복했습니다. 내가. 외국이 고구려 광개토 태왕한테 항복을 했죠. 그 다음에 죽은 사람이 10중8구예요. 전멸한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 다음. 드디어 이를 평정에 군으로 삼은, 군은 뭡니까? 당락군, 현토군, 한사군, 식민지입니다. 식민지로 나누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를 밝혀놨으니 일본분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대형성 쫓아가서 죽여버려야죠. 아마 이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내가 항복한 사실. 그 다음에 내가 광개토 태왕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이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기록은 없습니다. 분명히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문이 조작된 이유는, 국제에 조작된 이유는, 아, 이거밖에 더 있어요. 그냥 일반 지명이라고 그러면 뭐하러 조작을 했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 그리고 14년에 보면은, 영상 14년, 갈치네 내가 대박의 진행을 했습니다. 대박! 이거 대박 나옵니다. 이거 이상하게, 또 희한하게 안 지어놨다. 이 대박 어디에요? 낙낙군이죠? 낙낙군. 네.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뭐, 다 쓸어버리고, 뭐야, 하고, 일만 벌고, 아, 닭살을 내버리는 장면입니다. 아주 그냥, 피박살이 나고 있습니다. 외로 추정이 됩니다. 내가 틀어놓은 대박. 이 폐수차도 나옵니다. 낙낙군이에요, 낙낙군. 여기 대방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폐수차는, 폐수 어딥니까? 하나부터 하나는 다 나옵니다.
대구신제 원래는 동부여가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요거는 지명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의문 드는 게, 삼국사의 기록이 대구신제 22년에 동부여가 멸망하고, 뭐 갑사국으로 이겨지고 뭐 이랬는데, 우리 강해토키한테도 동부여가 있을 거라는 건 조금 많이, 잔존 세력이 작겠느냐, 추정을 합니다. 갈 사람. 기분에는 없지만, 참 드라마에서 이 후연하고 강해토키하고, 이건 좀 책임차린 얘기입니다. 4명의 왕 23년의 역사를 가지고 후연이 고급을 강해토태왕에 나왔는데, 이 비문에도 안 나옵니다.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문에 안 나옵니다. 드라마에서는 굉장히 크게 배웠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영락 대통령은 고구려 백제 신라 외까지 다 여기에 있던 고구려가 싹 내려가서 점령하고, 고난석불을 여기 포옥하고 순실한 겁니다. 니네들 지금부터 조금 지금까지 게을렀는데, 조금 다쳐라! 이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홍익이나 제세기와의 실현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수묘인연인데, 이게 수묘인연으로는 대부분 쉽게 그냥 간단하게 읽어보지도 않고 넘어갑니다.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수묘인연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신내 한예, 뭐 사무순성 한예, 아단성, 아까 아단성 나오죠. 이 한예를 찾으면요, 아단성, 아차선이 아차선이 나옵니다. 판호성 한.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여기는 한예를 쓰고, 이렇게 한도 쓰고 올라가서 한예는 한과 예의 합성어입니다. 여기도 보면, 백산의 남쪽에 거주하는 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한과 예는 분명히 합성어다. 번역이 여기 붙어 있습니다. 자료지를 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새로 들어온 한예, 파도성의 한예. 판호성의 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한과 예가 어디냐? 요거 밝히면 우리 역사 끝납니다. 밝혔습니다. 백자는 앞쪽에 사는 한, 한예는 합성어라. 그런 겁니다. 비문, 특한 비문에도 보면 한예, 한예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뭐, 한예를 치하여, 한예 이빈식하고 치하였다. 뭐, 그런 기록이 나오고. 수녀인형에게 숨기는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묘를 지키는 사람은요, 이 부근 사람입니다. 강개토태학의 무덤이 있는,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지, 강개토태학 무덤이 예를 들어 감숙성에 있는데 한반도 있는 사람도 와서 묘 지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 그럼, 한과 예, 과연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 예는 어디냐? 삼국지에 보면, 남으로 조선과 예백에 접하고 이런 중에서, 공지, 면제라는 거예요. 남으로 조선, 여기 조선은 당군조선이 아니고 조선소입니다. 예, 맥에 접합니다. 예와 맥입니다. 그리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집에 다 있습니다. 동옥전은 어쩌고저쩌고 옥전 얘기가 나옵니다. 어쩌고저쩌고 남으로 예, 맥과 접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옥전은 여전히 남나쁘나 속했다. 무슨 얘기예요? 예, 맥하고 남나하고 굉장히 가깝다는 얘기죠. 거의 붙어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나옵니다. 후한서에 이런 기록이 있는데, 요건 중국불로 붙여야 되니까 번역을 했습니다. 얘는 북쪽으로 고구려와 고구려현입니다. 고구려와 옥조에 접하고, 옥조. 남쪽은 진안에 접하고, 동쪽으로 대해, 서쪽은 남남에 접한다. 이 남남, 어디에요? 북부 한남동입니다. 그러면 한예 어디가 한번 볼까요? 맞는지. 그래서 이런 유명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상해 군으로 하고 동쪽 옥저와 예맥 모두 낙락에 속했다. 이런 낙락국을 찾으면 예맥이 나오는데 오히려 낙락국이 어딘지를 예맥이 밝혀줍니다. 정확하게 문길까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오케이. 낙락군의 위치를 찾으면 태수년을 찾으면 나옵니다. 그러면 대만하고 조선이 구분차지로 낙락국이 하나는 한수성에 있고 하나는 항해도에 있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경주에 보면요. 굉장히 수경주 우리가 번역을 꼭 해야 된다 누군가 봐. 수경주를 번역을 하는 우리 역사가 지금 100년이 있습니다. 이게 국가에 우리가 다 써야 됩니다.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괜히 할 수가 없어요. 워낙 두꺼워가지고. 착장수라는 기록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이고 장경, 장면, 보성서, 고예응이다. 예수이고. 이건 안 보이는데,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청장수는 장면, 보성, 속쪽을 지나는 예, 예응이다. 그 다음에 지휘가 나오니 예수다.
예부다, 예수의 입구라는 얘기입니다. 예부다. 이런 기록입니다. 청장수가. 탁장수라는 기록이 또 중국 기록인데, 어쩌고저쩌고 써있는데, 장하야 장류로, 발원지가 심연성국적인 남쪽 발원지는 장자야, 나와 장치 동남으로 옵니다가, 어쩌고저쩌고 있습니다. 이거 자리실이 있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한 건데. 이 어쩌고저쩌고 얘기인가요? 이 무기를 지도하고 딱 갖다 대고, 완한 대를 90% 아니에요. 100% 똑같습니다. 풍장소. 장하야 장려 풍전은 남쪽 앞쪽으로. 지수가, 예수가 나오는 예수입니다.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아까 황하가 이렇게 꺾어져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기가 산동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산동문이고, 여기가 한암동이고, 여기가 삼계성이 만나는 곳, 여기가 침천항에 주무되고, 우리 고대에 주무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탁장수, 총장수가 무릎길을 하나 안 들려. 말하는 대로 거의 똑같고, 지금 현재 이름도 총장수, 탁장수입니다. 아. 여기다 제가 크게 써놨어요. 여기 원, 그게 있어요. 여기 보면 작게 돼 있는데. 탁장수, 총장수 합쳐서 장가라고 합쳐집니다. 이 지수, 예비 나오는 이 지수도 그 이름 그대로 씁니다. 이게 어디냐? 산서성하고 한암성하고 만나는 동남부 요쪽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얘가 밝혀졌죠. 대충 어딘지. 네. 요 장자형을 잘 봐서 잘 봐주고 장자 장치. 요 장자라고 써 있죠. 여기. 여기가 한하고 관련 있습니다. 장당은 어디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얘 북쪽 옥전은 해성현그 아까 좀 전에 그 신유년 기사의 해. 아마 이 해일 겁니다. 해주의 해를 바다로 해석하는 역사 왜곡을 수없이 저질러 왔어요. 해는 황하, 큰 호수, 넓은 벌판, 눈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하나 해성현이나 해주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해성현은 원본입니다. 거기에 낙낙 해석했다. 해성현은 옥조에 보겠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현 해석했고 낙낙 해석하고 옥조에 보겠다. 어딥니까 도대체? 낙낙 해수 때문에 자랑해졌잖아요. 중국 고대 지식 기강대사전의 해입니다. 그건 옥조국당이 여기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그거 어디에요? 바로 낙낙군이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옥조 예맥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해성은 일로 가고 비사성은 일로 가고 예맥이죠. 해성현이죠. 그 다음에 옥조는 일로 가고 그러니까 동해는 일로 가고 해주는 항해 도로 이렇게 지명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광개토태와 비문 20여 년에 나온 한 예는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는 게 바로 수경중 총장에서 국탄중입니다. 그 다음에 한 이름은 어디냐? 한을 말합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고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권도선왕 기준이 위만한테 속해 한지로 달아나 한을 세우고 자신의 성을 한시로 바꾸고 선조인 기자를 기자이야 모든 자기의 조상을 35대까지 전 왕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기대적으로 청년이었어요. 추정왕입니다. 추정왕. 그런데 이거를 조선왕조에서는 당근조선을 깨부시고 기자적으로 청년을 만들었죠. 이것이 나중에 마상지만 변화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청주한씨의 본향은 상당입니다. 산서성 동남부입니다. 청주 상당부는 나중에 중시조가 한반도에 넘어와서 만든 지명입니다. 전부 다들 지금 빨간 거는 강산사역에서 연나라가 북경에 있었는데 이것이 일로 쳐서 이만이 해수를 건너 망명을 해서 기준이 이렇게 도망가서 다 사망해서 다게 되어 있고 네. 어떤 사학자는 여기 있는 연나라가 이만이 여기 일로 와서 여기서 해라는 지방을 바꾸는 원래 건져던 해수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 꺾어지는데 여기 하나만 여기에 해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다 놓고 해석을 해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자, 중국 고대 지명대사전은 상당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상당군 정국시대 한나라 땅으로 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국시대 한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서기록과 똑같습니다. 산서성 동남부 장자양 속초에 있다. 아까 얘기했던 청장수 탁장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산서성 동남부 황하북 한암성에 살던
한예의 사람들로 하여금 흉년을 요리 시키게 했으니 가계부 평안군이 집안에 있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사성은 남당 하마변에 있는 영락군 세워졌던 영락군 이거 가계부 평안하고 분명히 가깝게 있는 게 90% 맞습니다. 영락 대통령을 임했던 가계부 평안 그러면 한반도는 우리 땅이 아니냐? 우리 땅 아니냐? 그러면 아니냐? 아닙니다. 한반도 평양 유주사사 등이 와서 붙였고 장수왕이 된 고구려비가 있고 경상도와 양산 호태왕 정자 문양이 생긴 토기가 발견됐으니 이 또한 국물의 상징입니다. 호태왕 빗물의 중부대는 만주대가 아니고 중원의 평화변 서쪽으로는 감시성과 최대한까지 통치했던 분입니다. 비슷한 시기 아틸라가 그 후에 나타났는데 중국대륙에서 서쪽으로 가다가 중앙아시아를 지나 유럽 동부까지 진출하는데 분명히 강계도 태양이 이 이쪽 강로하고 분명히 관련이 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거는 아마 전선사 때부터 발견될 겁니다. 강계도 태양은 정쪽 한반도부터 중국대를 대부분 통치했고 백제와 신라 외에 후연까지 통치하는 사람 멸망을 시키지 않습니다. 고구려 연방의 이름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으로의 복귀 영락 대통합입니다. 통일인간 제세이왕을 다시 한번 실천한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도 보여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